네, 아우디 A6 고객께서 5,000고 상점에서 10.25 인치 구입한 제품 시공해 볼 거예요. 자, 글러브박스부터 순차적으로 탈거해서 꼼꼼하게 작업 진행해 볼게요. 아우디 A6 C7 MIB 순정 모니터고요. 순정 모니터 탈거하고 10.25 인치 공인께서 구입하신 5,000보 상점에 10.25인치 시공할 겁니다. 오디오 공조도 탈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기어봉 주변 패널도 탈거를 해서 이 밑에서 이제 배선을 또 하나 인아웃 잡아야 됩니다. 자, 한번 작업 들어가 볼게요. 네, 모니터는 영상잭, 여기 고정핀, 전원, 모터 전원 이렇게 빼시면 탈거가 됩니다. 자, 나머지도 꼼꼼하게 깔끔하게 탈거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기어봉 패널을 분리하면 앞쪽에 볼트 두개 보이죠? 요거를 빼야지만 앞쪽 서랍이 빠집니다. 5,000보 10.25인치는 아까 말씀드린 요 밑에서 하나 잡고 공조해서 이렇게 하나 잡아요. 네, 테이핑이 안돼 있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해서 한결같은 시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냥 노력하는 캡틴업. 네, 5,000보 10.25인치는 별도 이렇게 마감재가 조립이 돼요. 조립해 볼게요. 네, 10.25인치 일단 이렇게 조립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최대한 단차를 맞춰 가지고 조립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전원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제 부팅이 되고 있죠. 부팅이 되고, 예, 버튼에 불 들어오네요. 미디어를 눌러서 웍스 인식 잘 되는지 확인하고요. 일단 순정화면은 잘 나오네요. 그죠? 오케이. 기본적인 화면들은 이제 잘 들어옵니다. 나머지도 조립하면서 차분하게 체크할게요. 원래 5,000보 거는 저 인터페이스 안쪽에 유심 연결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안에 매립되다 보니까 향후에 뭐 다시 유심 바꾸려고 하면 뜯어야 되고, 가끔 5,000보 거는 안테나 시그널이 확 죽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웨이 라우터를 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유심 넣어놨어요. 그죠? 나노 유심 받아오셔서 트레이 이용해가지고 꽉 끼게 연결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구글 로그인이 되죠. 지금은 하웨이 라우터 이용해서, 라우터 사용할 때는 꼭뭐 다른 건볼 필요가 없어요. 앞에 두 개는 보지 마세요. 맨 뒤에 끝에 있는 불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켜져 있으면 됩니다.